저는 근데 도무지 약간 아직도 잘 이해가 되게 안 되거든요.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풀씨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로망이 다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그랬죠? 하지만이에요. 오, 네. 너무 슬픈.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가슴을 성형을 하고 싶어서 상담을 받으러 저도 왔는데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많은 분들이 가슴 성형을 하러 갈 때 네.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오시기 전에 방금 촬영한 우리 TV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생각이 좀 큰 편은 맞아요. 그리고 어깨도 좀 넓은 편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가슴 모양이 좀 잘 갖춰져 있어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본 모양이 있고 뭐 처짐이 있다든지 볼륨이 부족하긴 하지만 상타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은 다 짝가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 넣을 때 잘 몰라요. 이게 똑같은 보형물을 넣는 건지 아니면 사이즈가 달리도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평소에 좌우 차이를 좀 많이 느끼세요? 좀 느껴요? 네. 아니 근데 모든 여자들의 짝가슴에 대한 고민은 다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있고 자연스러운 비대칭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 저는 근데 도무지 약간 아직도 잘 이해가 되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가슴 성형을 이미 했으면은 양쪽이 그냥 아주 그냥 균형감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 네. 그런 건가요? 가슴은 쌍둥이가 아니에요. 가슴은 자매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 그렇죠. 네. 완전 젓가락. 네,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 대부분은 어디 비슷하지만 또 어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자매 중에도 전혀 다르게 생긴 자매가 있듯이 가슴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너 네. 전혀 다른 자매의 경우에는 이제 좀 수술이. 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원장님 네. 이게 모양은 예쁘게 만들어지는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촉감이랑 자연스러움 이런 거잖아요. 네. 또 어느 분들은 엄청 이질감 느껴져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추천을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촉감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촉감을 만들어내는 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보형물, 어떤 보형물을 썼느냐에 따라서도 촉감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수술 전에 내 가슴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 예를 들어 똑같은 보형물을 써도 네. 내가 피부 조직이 좀 두껍고 기존 가슴이 좀 있으면 네. 보형물 느낌도 덜 나고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아무리 촉감 좋은 보형물을 써도 내가 너무 피부가 마르고 근육도 얇고 하다면 아무래도 보형물 느낌이 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구축이라든지 그런 다른 이제 부작용이 동반이 됐느냐 뭐 촉감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보형물 때문에 안 좋은 경우는 보다는 대부분 구축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고 자연스러운 모양도 그렇고 이제 그 보형물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그것도 따라서 그것도 큰 요소가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보형물들이 있는데요. 한번 네. 다 만져보세요. 보형물에 이제 만졌을 때의 느낌은 아 보형물마다 진짜로 촉감이 천차만별이죠. 네 맞아요. 만지는 편에 의한 느낌이 좀 다르죠. 네. 네, 좀 거친 느낌이, 거친 느낌이 있고 여기 좀 미끌미끌한 느낌이 있고요. 여기는 이 중간 정도의 느낌이 네. 있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형물 이렇게 잡아보았을 때 구성하고 있는 내용물인 젤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한번 만져보세요. 네. 얘는 좀 딱딱한 느낌이 좀 있어요. 딱딱하다 표현하기도 하고 쫀쫀하다라고 네. 그렇죠. 아, 물방울 보형물은 미국에서는 더미베어라고 해서 마이구미 있죠? 마이구미 보형물이라고 했네요. 아, 엄청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왜 저렇게 표면이 다르냐면 우리 몸과 접촉하는 부분은 표면이거든요. 피막을 만들어 있다는 거 보면 방해 받지 않고 짜지면 제일 견고하게 짜지잖아요. 네. 근데 막 방해 받으니까 제일 제대로의 어떤 두께가 되지 않고 얇게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표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요즘 가장 관심사고 그래서 최근의 방식이 네, 마이크로 텍스처 또는 나노 텍스처. 그래서 벨라젤이 그렇죠. 마이크로 텍스처로 네네. 제가 느끼기에 파우더리한 느낌이 났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 너무 쫀쫀하지도 않고 너무 물컹거리지도 않는 정도의 점도를 가지는 보형물이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4세대 보형물, 네. 5세대 보형물, 6세대 보형물. 그래서 최근 나온 6세대 보형물들은 텍스처도 표면을 가지지만 너무 거칠지 않고 네. 젤은 이전의 보형물들에 비해서 가장 이제 우리의 자연스러운 가슴과 비슷한 느낌을 내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보형물이죠. 얘는 딱 만지기만 해도 표면부터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얘 넣고 싶을 때는 얘 넣을 수 있고, 얘 넣고 싶을 때는 얘 넣을 수 있고, 뭐 제가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도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젤이 좀 쫀쫀한 젤들은 나름대로 이 쫀쫀한 이유가 있겠죠. 처짐이라든지 전통적으로 봤을 때 가슴 모양을 아래쪽으로 많이 다 늘려줘야 될 그런 환자들에서는 물방울 보형물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친 표면을 안 쓰는 추세의 경향에 따라서 사용량이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제 가슴 모양은 크게 문제가 되는 맞습니다. 모양은 네. 아니니까 다 쓸 수 있는 거죠. 요게 네. 더 유리할 수도 네. 있는 네. 거네요, 네. 저한테는. 네. 근데 요거를 넣는 것까지는 저는 네, 좋을 것 같은데 요걸 넣는 방법도 저는 되게 걱정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곧 여름이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어딘가 절개가 돼 있을 텐데 네네네. 이제 그런 것도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원장님. 네네. 정상적인 흉터가 어느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것이 바닥에도 좋으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바닥에도 좋으냐를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이제 진짜로 제 치수도 좀 재고 네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현대의 가슴 그 수술에 있어서 환자의 치수를 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치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보형물 사이즈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나한테 맞추는 개념이니까 실제로 제가 몇 가지 사이즈를 재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풀씨가 되길 원하는 그런 로망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씨가 되려면 몇 cc 정도 넣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300cc 근처 보형물을 썼을 때 두컵이 커집니다. 그래서 풀 A인 분이 300cc 보형물을 써서 수술을 하면 풀 C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그랬죠? 하지만이에요. 수술 전에 풀 A일 때 네. A라고 다 같은 A일까요? 풀 A가 안 되는 분들은 보형물을 300cc를 넣어도 풀 C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그렇죠. 네. 너무 슬픈데 막상 보형물을 넣었을 때 아, 내가 잘했구나 싶은 그런 게 있을까요? 내 생각보다는 조금 과한 느낌이 있는 걸 고르더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하게 그러신 이유가 실제로 수술해보면 그 느낌보다는 또 항상 작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의 신체를 계측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의 범위를 제가 결정을 해드리고 거기서 어떤 핏이 좋은지는 환자분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자분들 들으셨죠? 항상 그 상담을 한 다음에 계측을 해볼 때 좀 부담스럽다 싶을 정도의 사이즈가 오히려 수술에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것도 맨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원장님께서 원체 친절하게 잘해주시니까 별로 이렇게 부끄럽거나 이런 게 더 없더라고요. 네, 처음에 정말 조절조절 하시죠. 네. 네. 네, 가슴 수술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체형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칭이 자연스러운 비대칭은 있지만 유도 미세한 차이라든지 미세한 차이 있지만 크게 볼륨의 차이가 크지 않고 또 밑선까지 거리도 충분하고요. 이 가슴 폭이 이 나의 원래 가슴 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폭에 따라서 12.5면은 이 12.5 폭 안에 들어가는 보형물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폭이 좁아지면 쓸 수 있는 이 보형물의 사이즈가 예, 좀 제한이 되겠죠. 환자분이 원하는 정도 사이즈를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실제로 몇 가지 입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형물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는 네. 상황인 거고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보형물 만져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보형물을 고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보형물을 저희는 뭐 나와 있는 보형물 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얘를 자꾸 만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최신형을 아주 최신형 고르신 거죠? 바로 골랐어요. 네. 확실히 최근에 나온 벨라젤이 진짜 느낌이 좋았어요. 네. 적당한 부드러움. 네. 네. 또 저는 얘한테 자꾸 손이 가요. 얘는 어떤 보형물이에요? 이 보형물은 우리가 벨라젤에서 나온 마이크로라는 보형물이에요. 벨라젤도 이런 물방울 보형물 형태가 있고 거친 표면에 보형물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6세대 보형물 마이크로 텍스처를 가지면서 중간 정도의 촉감을 가지는 젤로 만들어진 이게 벨라젤 마이크로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보형물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윗볼록도 있어서 옷을 약간 파인 옷을 입었을 때 위쪽 볼륨도 강조되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영상 잘 보셨죠, 원장님? 네, 잘 봤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부끄럽고 내심 걱정이 있었는데 되게 좀 편하게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그때 미처 좀 말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게 있으실까봐 오늘은 제가 이 벨라젤 고형물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여전히 만질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벨라젤 마이크로 고형물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6세대 고형물에 분류가 됩니다. 이 벨라젤은 한국 의사들이 개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그런 폭이라든지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특히 벨라젤 골든라인은 그런 것들 우리가 수술하면서 다른 고형물을 쓰면서 좀 아쉬웠던 것들을 제조사에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비대칭이나 이런 교정할 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소들을 많이 합쳐놓은 최신형 그렇죠. 벨라젤이라고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여러분들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언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영대 원장님과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똑한 닥터에게 똑똑한 수술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